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 제작한 문화행동 아트리의 김관영입니다. 이곳 광야아트센터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오늘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하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 진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버가모 교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키워드는 정절입니다. 정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여러분들 그 중세에 보면 이 노동자들을 또 상인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야기 아시죠? 길드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길드의 원래적인 형태가 이미 1세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협동조합 형태의 다양한 경제 조직들이 발달돼 있었는데요.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에는 구리 세공업자들, 그 당시에 구리로 세공을 해서 많은 어떤 장식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실은 우상들을 만드는 데도 이 구리가 많이 쓰여졌는데요. 이런 구리 세공업자들의 연대, 그리고 또이 옷감을 만들고 이 옷감에 천연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하는 이런 염색 세공업자들, 구리 세공업자들 이런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던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이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했던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사실은 축제였습니다.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 축제, 사실은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신이었던 아폴로를 섬기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아폴로를 위한 축제, 아폴로 축제가 아주 횡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모든 경제적인 조직은 바로 이 아폴로 축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아디라의 이 경제 조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I know,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더
더군다나 너희들의 믿음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훌륭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 그 양상이 좀 반대였습니다. 사랑의 위는 점점 많아지는데 진리를 지켜내는, 진리의 정절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한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에서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을 쥐고 흔들었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대표적인 사실 왕비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세속화를,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적이고 사탄이 그 왕이 된, 사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던 이런 거짓된 여선지자의 모습이, 그 이름 자체가 실명이 이세벨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런 세속적 흐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거짓되고 또 우상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에 기꺼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도 된다, 이게 논리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 자칭 여선지자를 용납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야 되는,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여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야 맞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판단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기회를 받았어도 이 여인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준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내 옛자의 습성에 대해서, 옛자의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바로 이 회개의 은혜가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기준을 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주님이 어떤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병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침상이었던 이세벨의 침상을 고스란히 병상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녀에게 동조했던 자들, 그녀의 세속화의 논리에 함께 마음을 함께 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행위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행동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행동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속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2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남은 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진리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 축제를 통해서, 이 아폴로 축제를 통해서 돈 벌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직업들, 너무나 명백한 세속화의 직업들, 명백한 우상 숭배의 직업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세벨을 내어쫓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세벨을 그냥 방치하거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세벨의 무리들을 내어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만드는 분들이고 만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세련미와 교양미와 아름다움들을 더해주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세속화를 부추기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진리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내어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이 언급됩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가리켜서 그의 직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주장사라고 말합니다. 자줏빛 염색이 된 그런 천을 다루고, 그리고 그런 원단을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의상실, 고급 부티크. 여기 뒤에 보이세요? 네, 이게 고급 부티크처럼 안 보이셔도 고급 의상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와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 신에 나타나는, 나오는 배경인데요. 루디아가 이런 고급 의상실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출신이었던 루디아가 이 마게도냐 지경에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신에서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루디아가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지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정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세속화의 물결들을 기꺼이 진리로 이겨내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내고, 그리고 그 진리로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클레시아,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아도나이 왕자님을 기다리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답니다. 기억해요! 붙잡아요 당신의 그 소망을, 우리 다가간 우리 저요 거짓말이요 우리 저요 머물러 있는
아니라고요.